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미슐랭 원스타 1판을 방문하기 위해 청담에 왔습니다. 여기는 청담 스퀘어인데요. 이전에 방문했던 드레스덴 그린을 비롯해서 다양한 다이닝이 모여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A동과 B동으로 나뉘는데 오늘 방문할 코리안 테판야끼 다이닝 1판은 B동에 있네요. 지하 주차 공간이 넓어서 직접 주차한 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건물의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드레스덴 그린과 1판이 마주보고 있어요. 1판은 한식과 일식, 양식의 조리 기법을 사용해 철판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런치는 18만원과 29만원, 디너는 29만원짜리 코스로 구분됩니다. 복도에 가로로 긴 작은 창이 나 있어서 잠시 내부를 둘러봤고요. 저는 런치 코스를 먹으러 다녀왔는데 18만원짜리 시즈널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1판 내부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철판 요리 전문점답게 가로로 긴 형태의 바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좌석은 8-9석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철판은 간격을 두고 총 3개가 놓여 있어서 2인씩 4팀이 방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운데 앉은 두 팀은 하나의 철판에서 요리를 진행하고 양쪽 끝에 앉은 팀은 철판을 각각 쓰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철판에서 두 팀의 요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각 팀별로 속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서브됩니다. 테이블 세팅 모습이고요. 저 뒤로는 오늘 사용될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놓여있네요. 제가 방문했던 시기에 런치 시즈널 메뉴입니다. 1인 18만원짜리 시즈널 메뉴는 디저트를 포함해 총 9개의 코스였고요. 저희를 담당해 주실 셰프님이 오셔서 인사하신 뒤 조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코스는 가볍게 입맛을 돋구는 세 종류의 한입 음식입니다. 한우 육회, 우니, 계란찜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예쁜 꽃으로 장식된 한우 육회 아래에는 나주 배와 참나물이 있습니다. 육회랑 배 조합은 워낙 검증된 맛이라 익숙했는데 여기에 참나물을 곁들이니까 특유의 그 풍미가 더해지면서 좀 더 향긋하고 시원하게 입가심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캐비어를 얹은 우니입니다. 가장 아래에는 트러플 버터를 발라 바삭하게 구운 브리오슈였고요. 저는 이 컬러감이랑 플레이팅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바삭한 토스티함이 쫙 퍼지면서 고소함과 감칠맛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니의 촉촉한 감촉으로 마무리되었네요. 마지막 에피타이저는 단새우가 올라간 계란찜입니다. 사용된 재료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스시야에서 먹는 차와무시 같았어요. 철판 위에 올려져 있다 나온 거라 아주 뜨끈뜨끈했는데 안에 밤과 잣이 들어있어서 중간중간 고소하게 씹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요리가 조리되기 전 먼저 엄청 거대한 전복을 보여주셨어요. 이번 순서는 완도산 전복으로 만들어지는 요리인데요. 한 마리에 100g 이상이라고 설명해주신 만큼 육안으로 봐도 사이즈가 엄청 큰 게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철판의 열기로 살짝 촉촉하게 쪄진 전복은 버터가 깔린 곳으로 옮겨져 다시 한번 구워지고요. 셰프님께서 요리를 하는 과정뿐 아니라 플레이팅하는 모습까지 아주 재미있게 지켜보면서 메뉴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전복 요리입니다. 전복 아래로는 구운 양배추가 폭신하게 깔려있고 가장 하단의 소스는 연근과 집된장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복 내장도 따로 철판에서 구워 챙겨주셨어요. 고소한 버터의 풍미를 끼얹은 전복은 정말 정말 야들했는데요. 전혀 질기지 않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탱글함이 살아있는 식감이었어요. 야들하고 보드라운 전복과 아삭 촉촉한 양배추의 조화가 좋았네요. 근데 이제 전복이 매끈해서 양배추가 잘 안 꽂혔는데요. 아무튼 가장 아래의 된장 소스가 꽤나 크리미해서 이게 또 고소하면서 적절한 간을 더해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따로 챙겨주신 내장은 꽤나 꾸덕하고 고소 짭짤해서 아주 별미였습니다. 다음 요리의 재료로는 각종 해산물이 등장했습니다.
새우, 가리비, 낙지, 관자를 이용한 파피오트 차례인데요. 파피오트는 유산지 같은 종이로 재료를 감싸서 익힌 뒤 그 상태 그대로 내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신라호텔 콘티넨탈에서도 파피오트를 선보인 적이 있었어요. 일판에서는 투명한 비닐에 담아 철판 위에서 해산물을 익히는데요. 이 비닐의 경우 250도의 고열에서도 녹지 않고 유지되는 제품이라 안심하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이 펄펄 나는 철판 위에서 비닐 속 재료를 끓였더니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완성이 되었고요. 새우와 가리비의 경우 철판 위에서 구워가며 따로 조리해서 더해주십니다. 완성된 파피오트는 직원분께서 직접 오픈해주시는데요. 안에 든 이 찰랑거리는 빨간 육수는 흰살 생선의 뼈와 랍스터 머리로 8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라고 합니다. 잠시 현장 사운드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잘 펼쳐진 접시 위로 따로 구워낸 새우와 가리비가 얹어지면 완성입니다. 육수가 빨간 이유는 고추장을 가미해 한식의 느낌을 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몇 입 먹었을 땐 살짝 매콤한 정도였다가 중간쯤 먹다 보니 점점 얼큰한 맛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할 스타일의 국물이었던지라 마지막엔 남은 국물까지 싹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든 재료들이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웠는데 딱 씹는 순간 입안에서 육즙이 쫙쫙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안에 수분감이랑 육수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정말 촉촉하고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또 느껴진 게 일단 원물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고객들의 눈앞에서 바로 조리하기 때문에 더욱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요즘 계절에도 잘 어울렸고 맛도 있어서 열심히 떠먹었습니다. 메인 한우 요리가 나오기 전 입가심용 클렌저가 제공됩니다. 강하지 않은 탄산이든 새콤한 클렌저였는데요. 화이트 비네거 폼 위로 예쁜 꽃들이 얹어져 있어서 비주얼도 좋네요. 오미자 맛의 상콤새콤한 클렌저였는데 거품 속에 숨은 블루베리 하나를 먼저 떠먹고 마셔줍니다. 메인 요리인 한우 등심의 재료입니다. 2플러스 등급의 한우를 사용하고요. 철판 위에서 오일 샤워를 하며 구워지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조리에 들어가기 전 셰프님께서 굽기를 먼저 물어보셔서 저는 미디움 레어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 뒤, 옆면까지 골고루 잘 익혀주신 뒤 철판 요리의 하이라이트인 불쇼가 더해지는데요. 잠시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으니 조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루하지 않네요. 그렇게 완성된 한우 등심구이입니다. 가운데 소스는 레드와인과 고추장이 조합된 것이고 옆에 가니쉬로는 알배기 배추 아래로 양념 더덕구이가 숨어 있습니다. 블랙 트러플 슬라이스도 곁들여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해졌네요. 다른 파인다이닝에서 메인으로 한우가 나오면 보통 한두 덩이 정도가 제공되는데 여기는 동그랗고 두꺼운 한우를 통째로 한 명에게 다 내어줘서 좋더라고요. 한우 스테이크는 정말 부드러운 식감이었는데요. 안에 육즙이 너무 잘 가둬져서 씹을 때마다 팡팡 터지듯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포르치니 버섯가루가 섞인 소금에 콕콕 찍어서 담백함을 맛봤고요. 그 뒤에는 함께 나온 더덕, 배추를 곁들여 먹어봤어요. 제가 평소에 이런 건강한 맛 나는 풀떼기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더덕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더덕구이 양념은 고추장처럼 매콤하면서도 약간의 달큰함이 있었고 오독오독한 식감이 육즙 터지는 스테이크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식의 느낌도 나면서 느끼함도 잡아주고 식감도 살려주는 역할이었어요. 마지막 식사 종류로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철판볶음밥이 준비됩니다. 우렁쌈밥을 볶음밥 형식으로 바꿔본 메뉴라고 하셨는데요. 집된장과 들깨가루가 섞인 강된장 소스를 이용해 밥을 볶아주십니다. 철판에서 고슬하게 볶아낸 밥 위에 참기름까지 뿌려주니 더 풍미 좋은 볶음밥이 완성되었네요.
함께 나온 국은 낙지가 들어간 연포탕이었고요. 백김치와 매실장아찌, 동그랗게 다듬어진 케일 쌈이 제공됩니다. 케일 모양도 귀엽고 물기도 촉촉해서 뭔가 더 싱싱해 보이는 느낌이네요. 볶음밥 위에 더해진 날치알이 색감의 포인트와 식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볶음밥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쌀의 익힘 정도였는데요. 볶음밥에 딱 맞는 포슬포슬하고 질지하는 식감이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철판 위에서 꾹 눌러진 부분은 살짝 누룽지 같은 식감이었는데 중간중간 그런 부분이 더해지는 게 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볶음밥 제공 전 셰프님께서 식사 양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가 덜 찬 분들도 밥까지 먹고 나면 든든해질 거예요. 이 그릇들 보시면 밥 양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디저트 순서입니다. 커트러리가 마음에 들어서 찍어봤네요. 디저트 역시 철판을 이용해 만들어지는데요. 셰프님께서 직접 크레페를 만들어주십니다. 먼저 얇은 반죽을 뿌려 구운 다음 그 위에 커스터드 크림을 얹고 김밥처럼 돌돌 말아주시는데요. 이 크림은 바닐라 빈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크레페 위에 얹어질 오렌지 슬라이스도 철판에서 굽는데 크림 브릴레처럼 표면에 설탕을 뿌린 뒤 토치로 녹여 코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디저트입니다. 가장 아래에는 크레페가 있고 그 위에는 오렌지와 쑥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쑥 아이스크림이 옆으로 흘러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탑을 잘 쌓아주셔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크레페는 따뜻한데 쑥 아이스크림은 차갑고 크림은 달달하지만 오렌지가 상큼 새콤한 맛이라서 뭔가 좀 대비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디저트였어요. 디저트를 먹을 때 차도 함께 제공되는데 이때 뿌띠푸르도 함께 나오고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모마일, 얼그레이 중 원하는 종류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슐랭 원스타 철판 요리인 1판에서의 런치 코스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고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아무래도 나란히 앉아 철판 요리를 먹는 곳이다 보니 홀 내부가 넓거나 웅장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직원분들의 서비스 퀄리티가 정말 뛰어났고요. 눈앞에서 조리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식사 과정이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조만간 채널에 또 다른 철판 요리 후기가 올라올 예정이니 그때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